안녕하세요, 마리입니다. 날씨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. 네, 비가 너무 오네요. 앞으로도 계속 온다고 하니까 좀비 오는 날 어울리는 음식 올려드리려고요. 달려옵니다. 호스. 자, 김치전 했고요. 그 다음에, 예, 해물칼국수. 호스도 한번, 배꼽 보이십니까?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, 아이고! 이 풀어 좀 이렇게 됐냐니까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자, 엄마 좀 먹자.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자,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맛있겠어요. 조금 시킨다고 시켰는데, 어떻게 되려나. 아, 떡지네. 아. 칼국수를 좀 쫀쫀하게 좀 삶는 법이 없을까요? 좀 비법 아시는 분좀 알려주실래요? 아, 왜 이렇게 됐을까?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되네. 그래도 맛있습니다. 맛있겠죠? 아, 김치전 진짜 맛있다. 김치에다가요, 예, 깻잎 넣고 했거든요. 진짜 맛있네요.
뭐야, 면이 좀안 끊어지면은 좀,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했는데,
예, 장마철이니까 좀 이렇게 음식 상하지 않게 조리 잘하셔서 드시고 건강 지키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